아저씨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유주입니다. 방금까지 여기서 같이 MC 보다가 여기서 또 무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색다롭더라고요. 사실 감사합니다. 우리 유주 씨 하면 또 방금 보신 무대도 무대지만 참여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제가 좀 막 이렇게 스리슬쩍 막 물어보고 다녔더니 네. 막 컨디션이 좋으면 3억 다블 소울샷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던데. 제가요? 사실입니까?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측정해보지 않는데 측정할 수가 없다.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저도 놀라요. 아 정말 네. 대단하십니다. 오늘은 좀 컨디션 괜찮으신가요? 네 좋습니다. 아 다행이네요. 그러면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. 뭘까요? 우리 유주 씨와 다른 분들이 여자친구분들의 너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. 제가 막 자세하게 아직 네.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야, 어쨌든 우리가 언젠간 그 완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와, 너무 기대가 됐네요. 그죠? 예! 또 한창 지금 좀 바쁘실 텐데 네. 기념하는 의미로 여자친구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또 한 곡을 한 소절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또 밤이잖아요. 여자친구 노래 중에 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저도 오랜만에도 흥얼거려 보는데 달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때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. 이야 많이 차오릅니다. 아 정말요? 네,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그거 그렇고 또 솔로로 유주씨가 데뷔하신 지 벌써 3주년이 되셨어요. 네 벌써 그렇게 네. 됐네요. 앞으로 어떤 가수,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나요? 저는 다채롭고 재밌는 뮤지션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. 또 곡 작업도 열심히 많이 해뒀으니까 조금만 네. 기다려주세요. 이야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유주씨께서 또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또 한 곡이 더 아니 몇 곡 더 있으시네요. 아 네.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시죠? 네,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이브닝이라는 곡인데요. 빅나티라는 아주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피처링을 해준 또 같이 열심히 작업해서 만든 예쁜 노래입니다. 네 기대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기대.